톱이 진짜로 예쁘게 피었어요. 그리고 명자나무 꽃서부터, 명자나무 꽃 예쁘네요. 우리 집에는 야생화 꽃들이 엄청 많이 했는데, 특히 매발톱을 많이 심어놨더니, 이게 은근히 예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더 예쁩니다. 여기 있고요. 요 꽃도 매발톱인데요. 예쁘죠? 자세히 보면 더 예뻐요. 요런 바오스미농원의 매발톱을 개수로는 한 500개 정도 심어놨는데, 여기도 매발톱, 저기도 매발톱, 그렇답니다.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매발톱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색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보라색. 은근히 그렇고, 은근히 예쁜 것 같아요. 이쪽에도 보라색, 저쪽에도 보라색. 예쁘죠? 철쭉 영산원 꽃이 다 피기 시작해가지고, 바오스미농원에는 천상의 하원을 지금 이 순간에 꽃구경을 실컷 하고 있답니다. 우리 갈리기, 신랑이 노지고추 맨들을 심을 자리 해놓고 제가 한 바퀴를 삥 돌겠습니다. 여기가 바오스미농원이고요. 신랑이 직접 가꾸어주는 나무들이고요. 명자나무서부터 꽃경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성모님 동산이고요. 여기에 성모님을 모셔놨어요. 집에다가. 우리 세미도 저기서 까미도 있고, 이제 꽃잔디서부터 매발톱도, 이쪽에도 매발톱 있는데, 은근히 예뻐요. 이렇게 꽃잔디서부터 성모님서부터. 여기는 천상의 하원처럼 이쪽에는 쭉 철쭉꽃이 예쁘게 활짝활짝 폈습니다. 예쁘죠? 갖고 놓은 것만큼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쫙 이렇게 엄청 더 예쁘게 꽃이 폈답니다. 영상 끝. 바오세미농원을 이렇게 오늘 날짜에 찍었습니다. 예쁜 꽃들 구경하세요. 출칵.